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유부초밥과 그 다음에 잔치국수, 그 다음에 엄마표 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백화점 지하 1층에서 그 엄청나게 큰 유부를 여러가지 팔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준비를 했고, 요거는 길동국수라는 곳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전에 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국수랑 유부초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수가 불기 전에 국수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김치 얹어서. 좋아, 좋아. 이거는 탄두리 치킨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먹어볼게요. 멋있다. 이런 느낌으로. 갈릭 마요 치킨. 오늘 메뉴 선정 진짜 잘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불고기. 불맛이 살아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국수가
국수를 좀 먹은 것 같은데 양이 더 는 것 같은데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불기 전에. 국수는 멸치 맛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매콤한 국수예요. 추운 겨울에 이 국수를 먹고 나서 정말 몸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 불닭 마요 소스를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만 뿌려 먹어볼게요. 호우. 이런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미쳤네. 이거는 김치치즈. 마지막은 차슈, 유부초밥. 이거는 김치를 크게 이렇게 얹어서 이런 느낌으로.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저희 엄마표 김치 정말 맛있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